해보겠습니다. 이건 지울게 이제. 요거 다 지워볼게요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뭐예요? A에만 이벤트가 걸리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? 두 개죠. 이게 끝이에요. 여러분, 그러니까 요거를 뭐다?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팝업 1에 들어있는, 그러니까 팝업, 이게 두 개가 아닌 거 아시죠? 네. 띄어쓰기에 뭐예요? 수선선택자잖아요. 팝업 1 안에 들어있는 요거를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된다. 근데 뭐도 해야 돼요? 우리가 하려는 건 이게 끝이에요, 여러분. 네. 근데, 네. 이 넘버에 밖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? 이 숫자가 바뀌면 되니까 지우고 끝입니다.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? 여기서 하실 때 이거를 지워주시고, 이거 한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죠. 네. 끝이에요.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이걸 클릭해도 네, 꺼진다. 해볼게요. 꺼지죠. 이거 클릭해도 당연히 꺼지고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자, 여기 클릭하면 꺼지는 거 맞아요? 여기 클릭하면 꺼져야 되는 거 맞아요? 여기 클릭하면 꺼져야 되나요? 아니죠. 통념상 아니잖아요. 근데 요거는 꺼져요. 이제부터는